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8일, 아니죠? 12월 9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자, 주말을 보내고 후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상위권 암호화폐들 소폭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7,548달러선 기록하면서 0.19%의 강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1%대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알트코인들의 분위기는 사실 상반된 모습 연출되고 있는데요. 주요 알트코인들 중에는 하락하고 있는 것들도 꽤 많이 눈에 띄네요. 자, 바이낸스 통해 본 시장 분위기. 바이낸스에서는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모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7,515달러 선에서 강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2%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0.27% 오르고 있고요. 코인 마켓캡 확인해 보시면 시가총액 2,051억 달러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6.7%입니다. 자, 그 밖에 상위권 암호화폐들 오르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보셨고요.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확인을 해보시면 네, 거래소들의 거래량 역시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거래소들 최근에 거래량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빗썸 33위까지 그래도 끌어올렸고요. 오늘장에서는 24시간 거래량 100% 늘어나는 좀 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피티는 60위권에 대부분 머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거래량 7%가량 오르면서 67위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빗썸 오늘 거래량 많이 늘어난 가운데 전체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들 좀 보시면요. 일단 하이콘과 메탈 현재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앞서거나 또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네, 거래량 많이 탄력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비트코인 0.12% 오르고 있고 하이콘과 메탈 거래량이 꽤 많은 상황에서 하이콘은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넌과 플레이코인 등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업비트로 넘어가 보시면 비트코인 880만원 선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까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내림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면서 역시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온 기사죠.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나온 건데요.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자, 일단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소득세법이 규정한 포괄주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특금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화되는 과정에서 과세 역시 구체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현재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특금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일단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장세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보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과 변동성이 재현될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7,000달러 중반에서 전반적인 다지기 과정을 연출한 가운데 주말까지도 이런 흐름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당분간 횡보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요. 위아래로 움직일 것이라는 견해 또한 적지 않은데요. 일단 아유시 진달이라는 사람은 뉴스BTC 기사를 통해서 7,500달러 위로 랠리를 펼치거나 7,000달러를 향해 다시 후퇴할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른 여러 분석가들도 6,000달러대로 후퇴할 것이다 또는 8,000달러대로 재진입할 것이다 라는 변동성 확대를 전제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와이스 레이팅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6,500달러 부근까지 후퇴했고 주간 종가 기준 7,200달러 지지선을 방어했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숲에서 빠져나온 건 아니다. 저변동성 모드에 들어서 있다. 당분간 횡보 계속할 수 있다. 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냐 변동성 확대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윌리 우라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온체인 모멘텀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자체적 지표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바닥에 근접했다. 추가 하락은 거시적으로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투자할 순간이다. 라는 트위터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가격 예측에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는 확실한 순간에만 트윗을 한다라고 답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도 7,000달러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8,300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12월에는 연간 신저점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지난 11월 26일에 한 바가 있는데요.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그 가격대가 눈앞에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 관련 소식인데요. 호주에서 11월 암호화폐 결제의 93%가 비트코인 캐시로 이루어졌고 암호화폐 결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90%가량이 비트코인 캐시로 결제가 됐는데 약 3% 정도 오른 수치죠. 호주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사용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이나 일본 같이 빠른 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암호화폐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40세 미만 호주인 50%가 5년 안에 암호화폐를 소유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엔진코인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소식, 특히 애저 관련된 소식으로 오른 바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인 애저가 새로운 토큰화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표준에 따라 토큰의 정의, 생성 및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템플릿을 제공하고요. 향후 파트너들이 제작한 템플릿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엔진과 협력해서 애저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애저 히어로즈를 출시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오늘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마무리가 됐지만 매수자들은 크게 환호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하드포크가 그동안 많은 기대감을 주었는데요.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하기에는 2%에 그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드포크에 있어왔던 그런 기대감 앞으로 충분히 조금 더 반영될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요.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사실 단기적으로 가격을 확 끌어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일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 모멘텀을 얻게 된다면 이더리움 역시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는 마련됐다라는 평가도 뉴스BTC는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